씨, 커피 사가지고. Good morning. 뭐 할 거야? 뭐는? 일하면서 힘든 점 같은 거는 없어? 트렁크에 차. 하천? 동백 호수공원 가요. 2차 맞았지? 어, 맞았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비트 더 비트 더 바스터. 이번엔 이거 들어야지. 와. 너만의 가사 쓰는 법이 있다면? 아니야, 다 쳐봐. 목청 좋네. 하지 마라. 일하면서 힘든 게 있니? 일할 때 요새 정신도 없고 힘든 게 있지. 실수하면 실수하게 됐다고 일단 욕은 욕대로 쳐먹으니까. 피곤하겠네. 피곤한가? 보통 쉬는 날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? 피해냅니다지. 노는 날에는 뭐 하면서 놀아? 그냥 쉬는 거야? 그냥 집에서 영화나 보고? 뭐 아니면은 그냥 잠이나 때려 자고. 잠을 못 자니까 요새. 근데 그런 날이 없지. 갑자기 궁금한 건데, 너도 너만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야? 너의 철학이 있다면, 근데 그 철학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. 너가 음악을 할 때 철학, 그리고 너가 돈을 벌 때 철학. 하나씩 말해줄 수 있나? 두 개 다 근데 거의 다 똑같아. 아, 그래? 한번 썰 한번 들어보자. 첫 번째, 음악을 할 때 철학이라고 하면은 일단 난 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. 그래, 컨셉도 좋지만 그 컨셉이 자기 자신이어야 돼. 약간 그런 철학이 좀 있고, 철학이랑 강박은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을 해. 물론 그 철학도 경험이 낫는 거야. 그 책을 경험으로 삼아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, 나 같은 경우는 몸으로 부닥뜨려가지고 그걸 경험한 케이스거든. 제대로 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냐. 그렇지. 근데 대신에 내가 그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. 돈을 벌 때의 내 철학은 기회는 스스로 만들 줄도 알아야 돼. 아, 만약에 기회가 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, 그럼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지. 그게 중요하다고 봐. 뭐 그러니까 내가 디톡스 사이퍼 하는 거고, 예전에 뉴면제 사이퍼도 한 거고, 뭐 물론 시원하게 말아먹은 적도 있겠지만. 아, 철학 얘기 나오면서 네가 뉴면제 사이퍼 얘기가 나왔잖아. 뉴면제 사이퍼는 어떤 팀이었어? 일단 수영이 형, 나노티랑 같이 움직였던 팀이고. 가장 큰 거는 일단 우리가 최초였다는 데 있겠지. 가난한 언더 래퍼들끼리 모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, 이런 건 우리가 처음이었으니까. 그때 당시에 5년 전에는 누구도 시도를 못했지. 아, 그 아이디어는 순전히 내 거였고, 나노티 형은 이제 좀 약간 어찌 보면 내 아이디어가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게끔, 구체화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이제 인력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다 해줬던 사람이야. 아... 어찌 보면 참가자들의 반 이상은 수영이 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야. 오... 애초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고 그런 편도 아니니까. 나 왕따였어. 멈춰! 거의. 그리고 내가 약간 독구다이족 마인드가 되게 강했거든. 그때 당시에 내가 뉴면제 사이퍼란 팀은 있었지만 크루도 없었어. 나 너네가 지금 어찌 보면 제대로 흘러가는 첫 크루야. 아, 진짜? 자, 잠깐 차를 세웠고, 철학에 대해서도 물어봤고. 아, 그 뉴면제 아까 얘기 나왔잖아. 이번 연도인가 내가 알기로 너가 해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. 왜 해체했는지 그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? 내가 슬럼프가 있음으로써 노를 저을 만한 시간들이 충분히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슬럼프가 왔던 시간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어. 그리고 더 이상 노를 적기에는 힘들 만한 시기가 때로는 와. 아무리 발악을 해도 어떠한 한 네임밸류로 계속 끝까지 가기에는 힘들 때가 좀 있어. 그래서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다 싶은 때였고, 애초에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피해를 내부로 끌고 와서 나노티 형을 아예 데리고 와서 그 형이랑 뭔가 작업을 한다고 해도 이 컨텐츠는 끝까지 뭔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. 그래서 이제 해체를 한 거야. 뭐 더 그 이상 물어보면 좀 그렇지? 응. 오케이, 오케이. A few moments later. 자, 드라이브를 마치고 왔습니다. 자, 오늘 운전 수고 많으셨고요. 예. 예. 아, 불을 잠깐 켤까요? 자, 오늘 드라이브 어땠습니까? 존나 피곤한데요. 지금 몇 시죠? 걸어서 가자. 그래요.
내일은 뭐 하실 겁니까? 일요일인데 언제까지 쉴 거야? 어? 언제까지 쉴 거야? 오케이, 아무튼 오늘 고생했고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찍도록. 기껏... 촬영은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. 아이고, 자 오늘 운전 고생 많았어. 오늘 계획은? 쳐 자야지. 운전했더니 피곤해? 아, 목 디스크 있잖아. 아 맞다, 너 디스크 있지. 그럼 뭐 어떻게? 앞으로도 어떻게? 너 그때 보니까 뭐 부목 같은 것도 차더만. 어, 그거 아직 있어. 그럼 근데 보통 목이 안 좋으면 허리도 같이 안 좋지 않냐? 그지. 허리가 애초에 안 좋기 때문에 목이 안 좋아진 거야. 아, 목 디스크가 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? 나도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. 그냥 목이 안 좋아. 그냥 옛날부터. 아, 힘들겠네. 굿모닝. 일어났어요. 언제까지 자려고? 일어나야 해.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. 일어나. 잘 잤니? 어,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너한테 Q&A를 한번 해보라고.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들이 준 질문들을 가져왔어. 뭐 너가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너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답한 걸 수도 있어. 출처는 다 있어? 출처는 다 있고 알려주는 거야?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발설할 수 없어. TMI Q&A 시작하겠습니다. 존대보드 들어갈게요. 네, 멘탈 나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. 자, 첫 번째 질문. 하루에 똥을 몇 번 싸는지. 두 번 정도 싸십니까? 네, 그러면 하루에 밥을 몇 끼 먹는지. 두 끼에서 한 끼. 키가 몇인가요? 172. 오, 쇼미더머니에서 양복 입고 랩한 소리. 심사 결과는? 탈락. 그 당시 어떤 거를 입었었어요? 아니요, 팔방 블랙진에. 예. 위에 와이셔츠 걸치고 약간 생활 반? 사무직 반?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상한 혼종 기믹으로 그냥 마치 저그와 프로토스 혼종 마냥.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누군지 알 것 같다, 이 질문. 원래는 미스터비인데 옛날 이름이 있다고. 예다요? 예다? 왜 예다인 거예요? 그냥 어느 순간 떠오르는 거긴 한데, 그냥 뭔가 노래 듣자마자 어? 얘 걔다, 얘다, 얘 이래서.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. 넌 이 쌍판대기가 잘생긴 거 보여? 안 돼! 본인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. Q&A예요. 지금 생긴 거 존나 답 없는 거 같은데 또. 오케이.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PLM 뮤비에서 자신의 마지막 부분에 알파 외치던데 그 이유는? 알파! 리더니까. 아, 리더니까. 그리고 끝맺음을 그렇게 뭔가 딱 간결하게 끝내고 싶었던 건데 의도가 잘못돼서 누군가한테 욕을 먹는 상황이.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. 야, 아빠 있어.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.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. 나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. 아, 카메라에 내가 X같이 비춰줘서 그래, 각도 때문에. 자, 두 가지의 질문이 남았는데 이제 이거는 밸런스 게임 문제입니다. 자신이 돼야 한다면 카피 래퍼, 기믹 래퍼. 기믹 래퍼. 평생 한 가지만 입어야 된다면? 비키니, 메이드복. 메이드복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씨발. 오케이, 이상으로 TMI Q&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냐, 어떤 개X이야, 뭐냐. 자, 여러분, 사실 모든 질문은 제가 짰습니다.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. 가자! 이질러고 그래. 아, 리얼함을 위해서 이미 밑밥을 깔아놓은 상태였고, 아, 이런 식으로 가야 리얼하게 나옵니다. 너 내일 출근이다? 원포인트랑 다를 게 없어. 아. 팔모자 쓰고. 닭이 먼저다? 치킨이 먼저야. 너무 야, 빨리 fuck the police 들어. 뭐라 설명을 해야지 뭐. 야, 왜 왔어? 여러분, 인생 떡락하지 맙시다.